어이 어이 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간 절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유료 광고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극동명과 함께 실시간 방송 입문자 혹은 기존 유저분들을 위한 고품질 음향장비 컨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타스캄이라는 회사의 미니 스튜디오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타스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면은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영상 업계에 종사 중인 전문가가 있는데요. 타스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콜! 충분한 설명이 되었네요. 저희 친오빠가 영상업계에 종사한 지 몇 년이지? 4년인가? 돼가지고 하여튼간에 오빠한테 물어봤습니다. 감사! 전 이미 이 미니 스튜디오를 제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한 차례 사용을 해봤어요. 외관상 굉장히 컴팩트해 보이는 기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고품질 음향 장비는 처음 만져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써봤어요. 그치만 외관이 설명해주듯 다루기 어렵지 않은 장비였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맥킨토시 아이맥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인치 레티나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성품에 내장되어 있는 라인 키트대로 연결을 하다보면은 불빛이 뽕 뜹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불빛이 켜지지만 PC 내에 약간의 설정값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을 보신다면은 이와 같이 긴 글로 이루어진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치 학창시절 근현대사 시간같이 정신이 멍해지지만 괜찮습니다. 그 단계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승리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는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세요. 전 OB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무료. 송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엑스플릿, 와이어리스 뭐 둘 다 사용해봤는데 엑스플릿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아쉽게도 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와이어리스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와이어리스도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 있는 걸로 알아요. 무료 버전은 와이어리스 로고가 떠버려요. 실시간 방송할 때 뭐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OBS로 갈아탔습니다.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었을 때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냥 마이크를 본체 연결만 해도 마이크 녹음은 되는 거 아니냐, 뭐더러 그렇게 번거롭게 컨버터를 사용을 하느니 어쩌느니 설정값을 바꾸라느니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말을 들어보십시오. 미니 스튜디오의 진가를 지금부터 쫙 나열해드리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온오프, 껐다 켰다, 마이크 볼륨 조절, 헤드셋 볼륨 조절,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 이후로가 재밌습니다. 리벌브,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승인아, 통닭을 먹어라. 이펙트, 기계음, 그리고 효과음, 내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효과음키, 폰키 3개, 놀라운 것들은 더 있습니다. 휴대기기로 따로 음악을 컨트롤하고 싶다. 연결, 샤워. 본체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사극, 이어폰, 헤드셋, 심지어 악기까지 다룰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전 악기가 없네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트위치, 아프리카 TV, 팟캐스트, 음원 제작, 오디오북까지 1인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브로드캐스팅 인터페이스, 즉 브로드페이스 제품입니다. 너무 광고 냄새가 많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때 이 미니 스튜디오를 직접 사용했었던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중하게 잘 다뤄서 흠집 나면 안 돼. 반갑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늘은 제가 방송 실시간 생방송으로 먹방을 하려고 해요. BGC 이건 맛초킹, 이거는 뿌링클 반반 19,000원에 샀습니다. 중복적인 댓글들은 여기에다가 댓글들 질문들은 자막으로 달아놨어요. 아 이거 해볼까요? 우리 재밌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한 이승인과 함께하는 재밌는 실시간 스트리밍 노래 불러볼까요?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네 친구. 뽀로로를 불러봐요. 뽀롱뽀롱.
꼬르릉 꼬르릉 꼬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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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릉 마음에 드나요? 신기하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켜져요. 이거 알죠? 저 엔딩 카드 노래. 이승이 엔딩 카드 노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효과음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였더라? 이펙트 하나 더 있어요. 이펙트 남자 목소리 해볼까요? 반가워요. 어때 어린 목소리 멋있어? 멋있어요? 소름 돋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신의 목소리 같은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 통닭의 신. 뿌링클과 마초킹을 시켜라. 어서! 음향 장비 컨버터 파스캄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재밌었죠? 사실 오늘 방송은 제가 이 장비를 테스트해보는 실시간 방송이었어요. 이제 이거 영상으로 꾸릴 건데 우리 친구들 카메라에다 대고 다들 안녕 브이 해요. 다 같이 찍히게. 브이 다들. 아 귀여워. 안녕. 너무 귀여워. 다들 브이 하고 있어. 아 너무너무 귀여워.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했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최고 시청자 찍었어요. 한 560분 70분까지 왔었어요. 아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통닭도 먹었고 얘기도 즐겁게 나눌 수 있었고 뿌이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우린 또 다음 부품으로 뵙도록 해요. 아 예.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파스캄 미니 스튜디오 사용을 했었고 또 파스캄 TM-80이라는 마이크도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PC 이외의 컨버터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너무 편했고요. 무엇보다도 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음질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고음질, 고품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크게 만족을 했고 사실 광고 영상이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금액적으로 여유로워지면은 보다 나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위해서 꼭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정식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또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시간 방송 혹은 고품질의 음원 제작 그리고 ASMR 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전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극동음향과 함께하는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영상을 지원해주신 극동음향 감사하고요. 제가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었던 이 타스캄의 미니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콕 눌러보시면은 오로록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부동으로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제 이승인의 보통날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시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도 무료로 받아보시길.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승인에게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